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권혜수 작가의 단편소설 산타는 있다입니다. 권혜수 작가는 1983년 소설문학의 단편이 당선되고 1987년 여성동화의 장편소설 공모에서 여왕선언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연이어 중편 두 편이 KBS 문학상을 받고 오랜 기간이 지난 2007년엔 SBS 특집 드라마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는 왕이로소이다, 오독, 그네 위의 두 여자, 내 안에 먼 그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권혜수 작가의 산타는 있다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산타는 있다. 권혜수. 20대에 그녀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그러나 30살이 넘으면서 그녀는 집안의 짐덩어리로 전락했다. 단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재작년부터는 추석이나 설 때 고향에 내려가기도 꺼리게 되었다. 지난달 한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등록을 하러 갔다가 그녀는 속으로 분노를 삼켜야 했다.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까지는 34세가 제한 연령이었지만 결혼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져 올해부터는 33세로 연령을 낮췄다는 직원의 설명이었다. 수급 불균형이라니.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결혼시장에서 그만큼 노처녀가 넘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34살이다. 외모, 학벌, 직업, 집안 환경 등 나이를 제외한 평가 항목에서는 모두 A급이었다. 그녀가 남자였다면 당연히 최고의 신랑감인 셈이었다. 나 내려가 있을란다. 컴퓨터 앞에 앉은 내 등 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못 들은 채 치던 문장을 계속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단지 내 눈치를 살피듯 얘기하는 어머니의 그 태도가 싫어서다. 나 내려가 있을란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기석이 어련히 올라올까 봐서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조금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12시에 있는 외사촌 동생 결혼식에 가야 하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기석이 11시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머니는 이번에도 내 앞에서 누구 결혼식에 간다고 티를 내기를 조심스러워했다. 그 조심성이 밖에서 기석이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갔다 오겠다는 것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나로선 그 지나친 배려가 짜증스러울 수밖에. 게다가 나는 누가 결혼하든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도매금으로 취급되는 건 더 불쾌한 일이었다. 내 짜증에 어머니는 더 말 않고 문을 닫았다. 내 기분에 좌우되는 어머니의 그 눈치도 싫었다. 곧 초인종이 울렸다. 누나는요? 기석의 목소리가 들려서야 나는 거실로 나갔다. 왔니? 밤새웠어요? 부스스한 내 모습을 보고 기석이 물었다. 살뜰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대화를 위한 건성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다. 안 늦니? 20분이나 일찍 도착해 시간이 넉넉하다는 걸 알면서 나도 딴 대답을 한다. 윤희 엄마는? 볼 일이 있다고 예식장으로 바로 간댔어요. 차 한잔 줄까? 가야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가자. 어머니가 일어섰다. 기석이도 내게는 빈말로라도 예식장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어머니를 배웅하고 비로소 나는 압박과 연민을 지닌 시선들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낀다. 원두커피 한 잔을 내려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당당하고 세련되고 능력있고 게다가 자유연애로 상징되는 커리어 우먼은 어느 의미에서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질시하거나 동경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만큼 편견과 과장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니까.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수도권의 대학이긴 하지만 그녀는 그곳의 전임 강사다. 남성도 쉽지 않은 전문직이다. 그러나 그녀의 생활은 미디어의 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아직도 그녀는 자신의 삶이 남성의 주변부에 있는 개토처럼 느껴진다. 작년부터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그 대안을 너무 늦게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여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전통적인 결혼의 관습이 그녀에게 이렇게 치명타를 날릴 줄이야. 얼마 전에 그녀는 다른 대학의 전임 강사와 맞선을 보았다. 결과는 보지 않으니만 못했다. 여자가 박사면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애초 맞선 자리부터 거절했어야지. 굳이 보고 나서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 자신의 목에 자랑스러운 전리품 하나를 더 보태려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친구들이 연애하며 놀 때 그녀는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나 역시 20대에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대학 2학년 때 이미 신문의 신춘문예를 통과한 스타였고 그 후 10년 이상을 소위 인기 작가로서의 풍요와 명예를 누렸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많은 일을 했다. 10권이 넘는 책을 내었고 큰오빠의 사업 실패 자금을 대었으며 2년 동안 아버지의 입원비 70%를 감당했다. 그때에도 어머니의 시선에는 저것이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구나 하는 미안함과 연민이 늘 따라다녔다. 그것은 내가 성공한 작가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 시절은 축제였다. 나는 파티를 계획하고 있는 억만장자의 아내 같았다. 나의 삶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쥐고 내게 계속 베팅하기를 요구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권력이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일까? 아니, 반추해 볼 뿐이다. 청춘처럼. 그때의 작품을 생각하면 가끔 참담한 생각이 앞선다. 그래서 누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구로사와 아키라처럼 대답한다. 차기작이라고. 베스트셀러로 등장했던 내 작품을 두고 나는 대개의 경우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들었다. 어느 때는 비난이 훨씬 컸다. 그러나 나는 영악했다. 욕먹는 것 자체를 어느 의미에서는 즐겼다. 그것은 바로 내가 권력이라는 의미와 같았으므로 나는 비난도 칭찬도 군주처럼 즐겼다. 그녀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다. 석박사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의 무수한 차별까지 감내하면서 논문을 지도할 때 남학생들 원고는 그녀 보란 듯이 토시 하나까지 체크해주면서 그녀의 원고는 한 번도 지도교수로부터 그런 친절한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다. 논문 검토는 남학생들 것보다 시간을 끌기 일쑤였고 구체적으로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이 왜 이래? 자료를 제대로 찾아봤어? 하면 그만이어서 그녀 스스로 먼 길을 돌아 완성해야 했다. 자기 발로 하는 여행이 가장 빠른 여행이라고 하듯 결과적으로
그 먼 길이 그녀의 학문에는 유익이 되었다. 그녀는 보다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고 보다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므로 덕분에 그녀는 함께 출발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석 박사가 될 수 있었다. 그를 뛰어넘는 학자가 되리라. 한때는 그것이 그녀의 생의 목표였다. 노여움과 분노가 그녀의 힘이었다. 차별은 학교 밖에까지 이어졌다. 회식 자리에서 교수가 직접 술을 돌릴 때도 남학생들에게만 술잔이 돌려졌다. 술을 잘하지 못하는 그녀를 은근히 비꼬면서 그녀는 외톨이였다. 2차, 3차는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어냈다. 오기였다. 견디는 것도 힘이다. 남학생들은 안 써도 될 학문 외적인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외롭고 억울하고 힘겨운 것이었다. 뒤에서 수군대는 그녀의 별명이 독종이었다. 살아남으려면 그녀는 악마와 결탁하는 법까지도 배워야 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어쩌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람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오불관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그녀는 그 교수의 의식 구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에게도 그녀와 같은 딸이 있었다. 남녀의 문제를 떠나 그것은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도 그럴 수는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아무런 갈등 없이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고 힘의 화신처럼 보였다. 그는 학계에서는 권위 있고 뛰어난 학자였다. 중간에 지도교수를 바꾸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었다. 남학생들은 그의 제자라는 명성에 편승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불쾌하게 할 경우 혹여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염려해야 했다. 그녀에 대한 교수의 지나친 불공평과 편견을 두고 그녀의 동료가 이런 진단을 했다. 그 양반 혹시 너한테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니? 왜 있잖아. 남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일부러 짓궂게 굴고 퉁퉁거리는 거. 초기 회식 자리에서 굳이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하는 걸 거절한 적이 두어 번 있긴 했다. 처음에는 스승에 대한 예의로 따랐으나 그것이 이상한 말과 함께 거듭 요구를 받으면서는 분명하게 거절을 했다. 머리 아픈데 잠깐 드라이브나 하지? 하는 호젓한 제의를 거절한 적도 있었다. 이게 성희롱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는 교수 앞에서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모르는 척하는 쪽을 택했다. 그 방법이 그녀가 그 세계에서 성적 약자로서, 성적 소수자로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의 학문에 대한 방어 본능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의 학위 논문은 교수가 토씨 하나까지 지적해준 남자들보다 훨씬 우수했다. 그러나 그녀는 모교의 전임이 되지 못했다. 지도교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안에서 남녀를 합해 첫 박사이고 교수였다. 물론 남자 형제들 가운데는 유능한 직장인도 있고 성공한 자영업자도 있고 이제 막 사법시험을 통과한 남동생도 있었다. 그녀에 대한 집안의 자랑은 오히려 박사가 되기까지였다. 대학 4년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시간 강사를 하면서 박사 학위를 땄을 때 그 자랑은 절정에 달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공부하는 딸,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그 자랑스러운 딸이 선택하게 될 자랑스러운 신랑감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곧잘 했는데도 그것은 어린아이의 귀여운 투정 정도로 치부되었다. 고향에 도착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간다는 생각, 고향에 돌아가기까지의 도정이 언제나 행복한 것이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나는 어머니가 준비해놓은 밥 대신 아침 겸 점심을 고춧가루를 넣어서 끓인 라면으로 때운다. 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이면 남편 출장 간 아내처럼 신경이 느긋해지고 내 세상 같은 해방감이 들었다. 텔레비전 뉴스는 호주의 어느 산간지방에서 일어난 산불을 꽤 길게 내보내고 있었다. 불길로부터 피해 나온 사람들의 다급한 인터뷰도 끼어든다. 나는 그 불길이 더 맹렬하게 보다 오래 타오르기를 은근히 바란다. 텔레비전 덕분에 현대의 재난이란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쇼나 오락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예수의 재림이나 지구의 종말도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생중계 속에 쇼처럼 맞게 되지 않을까. 식탁에 냄비를 그대로 둔 채 아침에 미처 보지 못한 신문을 가져와 펼친다. 나는 신문을 뒷장부터 보는 습관이 있다. 스포츠 신문의 맨 뒷장을 열자 이름이 꽤 알려진 한 여기자의 칼럼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결혼 제도, 이젠 개혁해야, 뭐 이런 제목이었다. 칼럼은 그 여기자와 한 인류학 교수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싣고 있었는데 결혼 제도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열거된 뒤 그들의 명쾌한 결론은 결혼은 확실히 잘못된 제도이고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었다. 세상이 달라진 이 마당에 결혼이라니 하며 그 인류학 교수는 탄식했다고 했다. 그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둘 다 결혼한 몸이고 결혼의 혜택과 장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었다. 자격 미달자로서의 비판은 이해한다고 치자. 비판은 그들의 학문이고 기사니까. 내 분노를 자아낸 것은 남자인 인류학 교수의 자기 결혼에 대한 해석이었다. 그는 방학 때면 아내에게 집과 아이들을 맡기고 세계 각국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다. 두 달, 석 달, 때로는 1년씩 집을 비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놀란단다. 자기가 없어도 집안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아내 역시 전혀 아쉬운 것 없이 즐겁게 살고 있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여성은 굳건하게 자신의 뿌리를 자식에게 내리고 남자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살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모계 사회였다. 따라서 그 자신은 이미 모계 사회의 실천자라고 했다. 글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글이라 보다 깊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인류학 교수의 모습에서 지난 시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왜일까? 이상을 위해, 혹은 꿈을 쫓아, 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집을 나간 아버지들. 1년에 두어 번, 길게는 몇 년에 한 번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집안을 찾아든다. 그 세월에도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지친 몸을 쉰 뒤 그는 자신의 꿈을 쫓아 다시 떠난다. 그 교수의 모습은 이런 이기적인 남성의 현대판 버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었다. 교수의 아내의 모습은 또 어떤가? 막 범죄를 저지르고 피 묻은 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어머니처럼 큰 누나처럼 그 넉넉한 가슴을 풀어헤치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의 또 다른 버전이었다. 그 교수의 아내에게 당신이 이 아이를 돌봐야 돼 하고 한 남성을 지정하면 그가 곧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힘과 권위가 있을까? 그 교수는 아내에게 그런 자유와 권위를 부여했을까? 부여했다 해도 거기에 진정으로 굴복할 수 있을까? 결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당장
수급의 불균형을 이루는 의식부터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2시가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왔다. 기석은 어머니만 내려놓고 주차장에서 바로 돌아갔다. 신랑 좋아요? 나는 너무 점점히 있기도 못해서 어머니에게 한마디 묻는다. 외사촌 동생의 신랑이 좋건 나쁘건 나로선 관심 밖이었다. 그 무관심이 때로 나의 자격지심으로 오해되는 데에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적당히 관심 있는 척해야 한다. 키도 훤칠하고 남자답게 생겼더라. 어머니의 사위감에 대한 안목은 아직도 남자다운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남자답다는 것이 가정생활에서는 별로 쓸모있는 덕목이 아닌 듯한데도. 왜? 엄마 사위 삼고 싶어요? 어머니의 쓸쓸했을 심경을 생각해서 나는 다시 농담을 한다. 그런 사위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 아들 셋에 딸 하나인 어머니로선 사위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이 소망이 내겐 가장 감당하기가 착잡했다. 이 역시 내가 작가로 당당히 선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나는 작가이기 전에 불효녀였다. 친지들은 또 기영이는 언제 시집 보낼 거냐고 어머니를 닥달했을 것이다. 어머니에게도 그런 모임은 유쾌한 것이 못되었다. 입으로는 여자가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되지 하면서도 행동들은 그렇지 못했다. 내가 아무리 내 나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들 눈에 나는 일종의 금치산자였다. 내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을 개토 같다고 느끼듯이. 이거 먹어라. 어머니가 들고 왔던 작은 쇼핑백에서 비닐봉지에 싼 떡과 전을 식탁 위에 내놓았다. 뭘 이런 걸 싸들고 다녀요? 외숙모가 넣어주라고 일부러 싸주더라. 떡, 약식, 전 등의 평범하고 획일적인 잔치 음식에 질렸지만 외숙모보다 어머니의 성의를 생각해서 나는 2억에 먹는 신용을 한다. 내가 평소에 별반 좋아하지 않던 떡도 먹고 조금 마음을 여는 듯하자 어머니가 기인한 말이 있는 것처럼 맞은편에 앉았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어머니가 뭔가 정색하고 얘기를 시작하려 하면 내가 피한다. 그 내용이란 게 짐작에서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 뜸을 들이다가 어머니가 묻는다. 정말 사람 없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머니가 더 잘 안다. 당신 내심으로 간절히 바라지만 근래 들어 내가 남자를 만나러 나간다거나 그런 유의 감정이 실린 전화통화를 하는 일이 없어 보이니까 어머니는 내가 불륜이라도 저질러 남자를 끌고 오기를 바라는 것일까. 한때는 이각, 삼각관계에 시달렸었다. 특별히 남자관계가 복잡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관계라는 것이 늘상 그렇듯이 내가 싫은데 그쪽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싫어한 경우도 있었다. 나 혼자 가정 있는 선배 작가를 사모해서 술께나 홀짝거린 적도 있었다. 지금 내 나이로는 재혼 남자와의 결혼도 감수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 재혼 남성이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지만 20대 후반에는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지금은 오히려 유부남이 징그럽지만 그때는 유부남이 매력이 있었다. 왜 결혼할 만한 남자들은 모두 결혼을 했는가라는 수많은 여자들의 탄식은 바로 나의 탄식이기도 했다. 남자한테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혼자 있느냐는 관음증을 동반한 관심에도 이제는 질렸다. 지금부터 사람 만들지 뭐. 됐어요? 나는 어머니의 빳빳한 관심에 김을 빼놓는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독신을 부르짖어도 어머니에겐 내 혁명이 먹히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있어 혁명은 곧 단두대행이나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오로지 내가 좋은 남편 만나 아들, 딸 잘 낳고 사는 역사와 전통의 수구 세력이 되기를 바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해 본다. 과연 나는 진정한 혁명 세력인가? 한때 정말 나는 혁명을 꿈꾸었다. 독신을 당당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으로 어쩌다 보니 혼기를 놓쳐서 단지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어정쩡한 독신이 아니라 기존의 결혼제도를 수용하기보다는 혼자 살겠다고 외친 것이다. 외로움에 몸을 떨면서 불 꺼진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가 웅크리고 눕는 그런 독신녀는 되지 않으리라. 분명 지금의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나의 외침과 나의 걸어가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길 저 끝에서 만날 목적지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나와 길이 합일된다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 아닐까? 그것이 가족 앞에서는 자주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흔들린다. 게다가 내 스스로도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까 하는 회의에 시달린다. 혁명의 목소리도 쉰다는 얘기다. 내 허약해진 경제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소위 잘나가던 시절에는 내 선언이 분명 매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약자가 평화를 부르짖는 것만큼이나 설득력도 떨어지고 힘도 빠졌다.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나는 부르르 오르는 짜증을 간신히 참는다. 어머니의 다음 말이 나오기 전에 나는 일어난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지 않았다간 내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아서다. 어머니의 대사 중에서도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등의 말이 나는 제일 싫다. 가장 내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딸의 그릇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같아서다. 이만한 딸이면 그 뜻대로 좀 자유롭게 놔두어도 좋지 않은가 말이다. 어머니가 내 늦은 결혼을 걱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출산 문제다. 출산이 혼기를 놓친 많은 미혼 여성들의 문제라는 것을 이번 작품 취재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알았다. 서른을 넘긴 능력 있는 미혼 여성들이 늦은 결혼에 대하여 초조해야 하는 이유는 출산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출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결혼을 미룬 것이 실수라고 후회하는 여성도 있었고 40대 노총각까지도 출산 문제를 이유로 젊은 여자만 찾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출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조는 어차피 여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외모는 예쁠수록에 경도되어 있다. 그러니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제목 붙이기를 좋아하는 언론은 나 세대의 미혼 여성을 뭉뚱그려 386 처녀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386 세대처럼 30대의 나이에 80년대 학번, 60년대에 출생한 여성이란 뜻일 터이다. 처녀라는 표현이 낯간지럽긴 하지만 하여튼 결혼을 안 했으니 처녀는 처녀다. 10년에 걸쳐 태어난 여성들이 얼마나 같은 세대로서 공통된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로선 의문이지만 그녀들도 대부분 나나 내 소설의 주인공처럼 바쁜 20대를 보냈다. 30대에 이르러서야 결혼을 생각하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남성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한다. 여권과 능력은 얻었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매력 없는 존재가 그들이다. 그들은 나이는 어릴수록 외모는 예쁠수록으로 대변되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의 희생양이다. 그래서
386세대의 미혼 여성을 신소외 계층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여성학자도 있었다. 한 결혼정보회사 사장은 386 처녀의 소외감은 농촌 총각 문제처럼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말까지 했다. 나로선 좀 과장된 감도 들었지만 그들은 숲을 보고 나는 나무를 보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한쪽은 결혼하지 못해 좌절한 신소외 계층이 되고 한쪽은 결혼의 장점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제도를 경멸하고 비판한다.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머릿속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담배 한 대를 피워문다. 나는 요즘의 나를 가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들이 씽씽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 나 혼자 고장난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차들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인생을 10대 불량 소녀처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고 왜 결혼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동경이나 환상이 없을까? 한 남자와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연인들의 대사처럼 그 남자와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잠자리에 들며 편안하게 섹스를 공유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다. 결혼한 내 친구 중에 하나는 고질인 축농증이 있어 코골이가 심했다. 그 때문에 결혼을 꽤 망설였었는데 지금 그 남편은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단다. 서로가 서로의 단점에 익숙해지고 그걸 자기 것처럼 자연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워 보였다. 위장까지 안 좋아 어느 때는 위로는 코를 골고 아래로는 방귀까지 붕붕 하면서 정말 모양 사납게 잘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남편은 친구에게 여자가 자면서 방귀가 그게 뭐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신 속이 많이 안 좋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내의 입장을 먼저 배려한단다. 그런 반쪽이 솔직히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는 보다 적나라한 표현을 했다. 똥꼬가 가려울 때 거기에 뭐가 났는지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 일인지 아니? 아하, 결혼의 장점 중엔 그런 것도 있구나. 지금 그녀는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 독신을 주장하고 나아가기에도 힘이 빠지고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렇게 될 것을 그녀는 너무 늦게 알았다. 문제는 그녀 속의 길들여지고 내면화된 순응이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응했듯 이 사회의 권력화된 가치체계에 그녀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지 않고 빼앗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이 혼자 살기에는 상당한 용기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라는 사실 이전의 문제 같다. 너무 오래 부모의 권위에 눌려 지냈던 어린이는 반역할 힘을 잃게 된다. 폭력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권위에 차츰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지금 그녀에게 있어 그랬다. 이 제도는 꿈이 꿈으로만 남도록 끊임없이 그녀를 옥죄한다. 그녀의 꿈을 한때의 치기 어린 일탈로 비하시키면서. 오랜만에 나와 본 대학 앞 거리는 전에 없이 말쑥한 정장을 세련되게 차려입은 남학생들이 곧잘 눈에 띈다. 일요일인데도 과문한 내가 얼핏 보기에도 한 벌에 100만 원이나 한다는 아르마니나 보스류의 정장 같다. 명품 바람이 남학생들에게도 점령군의 무자비한 군홧발을 들이민 모양이다. 여학생 셋이 검은 프라다 가방을 메고 나란히 걸어간다.
처음에는 그 합성수지 가방이 별것 아닌 걸로 알았다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그들이 잘못된 것인지 머릿속이 잠시 어찌라고 헷갈렸었다. 하긴 고등학생인 조카가 꽂고 다니는 크리스탈 큐빅이 박힌 머리핀 하나가 30만 원이라고 했다. 조카는 그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샀다. 지금은 대학에 가서 입을 200만 원짜리 바바리 코트를 사기 위해 친구들과 명품계까지 하고 있단다. 시퍼렇게 날이 선 이상이나 열정 대신 기호나 고급 브랜드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세대는 불행한 걸까? 행복한 걸까? 벌써 왔어? 창밖을 보느라 윤경이 들어서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20분쯤 됐나? 약속 시간보다 나는 일찍 나와 앉아 있었다. 윤경이 책 몇 권은 들어갈 것 같은 커다란 가방을 벗어 옆자리에 놓으며 앉는다. 동대문에서 산 3만 원짜리 가방이다. 차 시켜. 나는 커피를 미리 주문해 마시는 중이었다. 윤경이 레몬 홍차를 주문한다. 윤경이와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함께 다녔다. 대학에서는 국문과와 사학과로 갈려졌지만 오늘까지 가장 긴밀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웬만큼은 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마주잡고 울 수 있는 사이다. 파자마 바람으로 한방에서 온종일 뒹굴어도 스캔들 날 염려도 없다. 남자친구는 아무리 편해도 남녀라는 세밀한 감정의 긴장과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혼자 사는 생활에서 이런 동병상련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겐 무엇보다 큰 힘이고 위로였다. 일의 분야가 다르니 경쟁의식도 없다. 다만 그녀가 결혼한다고 할 때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지에는 지금 자신이 없다. 그녀가 어느 날 정말 결혼한다고 할까봐 신경이 쓰인다. 내가 느닷없이 결혼 선고를 그녀에게 먼저 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를 결혼에 뺏긴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쓸쓸한 일이다. 이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비판적인 시각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지금 내 단편소설의 주인공이 윤경이다. 캐릭터와 나이는 픽션을 취했지만 상황은 소설 속과 같다. 그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전임 강사고 나이는 소설 속보다 3살 많은 37이다. 나도 37이다. 오후 3시쯤 전화를 해서 그녀가 뭐하니? 했을 때 나는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잠시 당황했었다. 옛날처럼 생원고였다면 무의식 중에 보이지 않으려고 덮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주인 몰래 수박 서리를 하러 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응, 쓰지 뭐. 내가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얼굴 좀 안 보여줄래? 그러지 뭐. 몇 시? 그녀와 내 약속은 이런 식이었다. 뭐 쓰니? 장편? 홍차의 신맛에 약간 상을 찌푸리며 윤경이 물었다. 단편. 요즘 문예지에 실린 글은 세 사람만 본다면서? 작가 본인, 아내, 편집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반 대답할 기분이 아니다. 윤경이도 다시 말을 하지 않는다. 요즘의 내 생계는 거의 어머니로 해서 꾸려진다. 위로 두 오빠와 기석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약간의 생활비가 보태어진 용돈이 주로 두 사람의 생활비가 된다. 용돈이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이 버는 액수를 상회하니까 그다지 불편은 없다. 가끔은 내 원고료도 있고 얼마 전엔 정말 오랜만에 텔레비전에 장편이 팔려 목돈이 들어왔다. 7년 전에 영화 쪽에 팔렸던 작품이었다. 내가 인기 작가로서 권력이었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거의 함부로 대했다. 오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핀잔을 놓았고
행주를 제때 삶지 않고 냉장고 안의 반찬 뚜껑을 꼭 닫지 않았다고 짜증을 내었으며 어쩌다가 노크를 하지 않고 내 방에 들어올 때도 면박을 했다. 그 권력이 이젠 어머니에게로 이동된 셈이었다. 어머니에겐 물론 자신이 힘을 가졌다는 의식조차 없다. 어머니와 나는 큰오빠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함께 살았다. 올케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내 엄마를 두고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는 것이 싫어 나는 무작정 여발한 듯이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고 했었다. 처음 오빠들은 이런 나를 고마워했다. 그러해서 집안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기들의 짐을 내가 덜어주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죄로. 그뿐이 아니다. 부도난 오빠의 사업 자금을 돕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한 은혜도 이젠 그들에게 별 약발이 없다. 내가 아니었어도 오빠의 사업은 일어났을 것이고 아버지의 병원비는 충당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모든 은혜가 그렇듯이. 내게 있어서도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그나마 무엇인가 떳떳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으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도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일까. 글을 쓴답시고 게다가 요즘은 활발하게 발표되는 글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그들에게 할 일 없는 백수로 보일까봐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다.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은 딸과 함께 사는 것이 영 편치 않은 모양이지만 어머니에게로 오는 용돈이 주된 생활비가 되는 것에도 가끔 위축이 된다. 따지고 보면 기죽을 것도 없는데 옛날에 내가 집안의 위기를 도왔던 것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도 인세에 들어온 것으로 25평짜리 이 아파트를 챙겨놓은 건 생각할수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저녁 먹고 심야 극장이나 갈까? 내가 말했다. 옛날처럼 수다 떠는 것도 재미가 없다. 우리에겐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피곤이 있는 것 같다. 야생마 같던 왕수다, 정리되지 않은 솔직함은 다 어디 갔나. 밤 10시에 전화통을 붙잡으면 이튿날 새벽 서너 시가 되어야 통화가 끝나던 에너지도 이젠 많이 소진되었다. 괜찮지. 요즘 볼만한 거 많더라. 내일 오전 강의 없지? 없어. 우리는 고깃집으로 옮겨 2인분의 차돌박이를 소주 한 병을 곁들여 구워 먹고 강남에 있는 극장으로 향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택시기사는 여자 둘이 술 먹고 자기 차를 탄 것이 불만이라는 듯이 잔뜩 찌푸린 인상이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뒷모습이 풍기는 분위기가 그랬다. 덩달아 윤경이와 나도 말을 조심하게 되었다. 택시 요금이 만 원이 훨씬 넘게 나왔다. 저녁은 윤경이가 샀으니 택시비는 내가 꺼냈다. 2만 원을 내면서 아저씨에게 며칠 전 신문에서 읽은 유머를 흉내내 보았다. 아저씨 마음대로 거슬러 주세요. 하자 아저씨가 정말 그래도 되냐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럼요. 아저씨는 돈을 손에 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헷갈리는 것 같았다. 내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마음 같아선 다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녀 가장이거든요. 그러니 거스름돈을 요금에 나온 대로 거슬러 달라는 얘기였다. 아저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웃고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수고하세요, 아저씨. 우리는 아저씨한테 유쾌하게 인사를 했다. 행동이 어째 오버랩되는 느낌이다. 그게 우스워서 윤경이와 나는 마주보고 킥킥 웃는다. 참, 없는 유머를 다 발휘하고. 신문에서 한수 배웠지.
상영 영화가 무려 9개나 되는 복합 상영관은 몰려든 TTL 젊은이들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운신이 힘들었다. 서울 시내의 젊은이들이 온통 극장으로만 몰려든 것 같다. 그들은 한결같이 짝을 이루고 있고 손에 팝콘과 콜라를 들고 있다. 마치 콘베어 벨트에서 방금 똑같이 찍혀 나온 움직이는 상품들 같다. 극장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윤경이나 나 같은 아줌마 세대는 골동품만큼이나 보기가 힘들다는데 먼저 기가 질린다. 우리는 안주할 한 뼘 땅을 찾아 헤매는 이방인 같다. 어쩌다 눈에 띄는 골동품들도 만발한 젊은 세력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쓰는 폼이 역력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386이나 475 세대가 주 고객이라는 예술영화 전용관을 찾는 건데 윤경이와 나는 마주보며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 예술이라는 무게의 질에 짓눌려서 그쪽을 포기한 것이다. 나는 명화입네 하고 지나치게 폼을 잡는 영화도 싫다는데 우리는 똑같이 의기투합했다. 나는 아무래도 속물 쪽인 모양이다. 우리는 영화 세 편을 보기로 했다. 코미디, 멜로, 섹스를 고루 메뉴에 넣었다. 코미디에서 시작해 뉴욕의 낙엽지는 멜로를 지나 새벽 1시 윤경이와 나는 섹스를 다룬 영화라고 알려진 마지막 영화를 보기 위해 제 구관에 앉아있다. 코미디는 TTL들과 몇 장면에서 신나게 웃었다. 웃음 코드가 잘 맞지는 않았다. 자리를 꽉 채운 어린 양들은 마냥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우습지 않은 장면에서도 여기저기서 핸드폰 소리가 신경을 갈가도 까르르, 하하, 킥킥, 잘도 웃어대었다. 차츰 기분이 썰렁해졌다. 내 웃음의 순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멜로는 광고는 요란했지만 평범했다. 별볼일 없는 기술에 훌륭한 마케팅이 결합된 전형적인 자본주의 상품 같았다. 마지막 영화는 1시 10분의 시작이다. 객석은 텅 비어있다. 한밤에 여자 둘이 섹스 영화라니. 변태라고 오해를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더구나 노처녀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할 만한 생각은 뻔하다. 그래, 아이 쇼핑이라도 해야 할 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공연이 극장 안을 둘러본다. 거칠 것 없던 시야에 마침내 영화에 걸맞게 두 쌍의 부부가 줄을 서서 나란히 들어와 앉는다. 혹시 스와핑하는 부부가 아닐까 하는 흉측한 상상이 일어난다. 어때? 상상은 작가의 생명줄인데 그 자유자재로움을 누가 막아? 영화 두 편으로 이미 머릿속은 먹먹하고 눈알은 뻑뻑했다. 졸지 않으려고 커피를 석 잔이나 마셨다. 집에서 나 혼자 편안한 자세로 비디오 두 편을 보는 것과 피로의 강도가 확실히 틀리다. 이건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다. 나와 윤경이, 스와핑의 상상을 불러일으킨 부부 두 쌍, 영화 학도 같은 젊은 애들 선옷을 앉혀놓고 영화는 시작이 되었다. 도무지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은데도 이 새벽에 약속을 지키는 영화관이 가상하다. 상영 내내 나는 절반은 졸고 절반은 비몽사몽간의 영화를 봤다. 메뉴로 정하긴 했지만 나는 섹스 영화에 별반 흥미가 없다. 멜로적 감수성이 많이 사라져선지 멜로 영화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에 나는 단순하고 행복한 영화가 좋다. 사람 취급 못 봤던 망나니 꼴찌 인생이 어느 날 개과천선에서 1등 인생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그런 영화 말이다. 아마 이것은 지금의 내 생활과 무관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니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결국 성공하지 못해 예술이 되는 예술 영화가 싫을 수밖에.
영화는 새벽 3시가 넘어 끝났다. 세 편을 보는데 꼬박 8시간이 걸렸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눈앞이 어찌하다. 거리에 나섰을 때는 여기가 어딘지 방향 감각마저 헷갈린다. 한참 동안 나는 어리둥절해한다. 다리는 띵띵 부었고 손이 잘 쥐어지지 않았다. 아직 어둡지만 가을 새벽 공기는 쾌적했다. 윤경유와 나는 똑같이 극장 옆 골목의 노란불이 켜진 포장마차를 보았다. 반갑다. 우리 해장하자. 용경이 프로 술꾼처럼 말했다. 커피를 마신 속이 쓰릿해서 신물이 넘어올 것 같다. 포장마차에는 손님이 없었다. 우리는 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아주머니는 뜨거운 오뎅 국물에 국수를 말아 김가루를 듬뿍 얹어 양념 간장을 쳐서 내주었다. 곧이어 극장에서 우리 앞에 앉았던 젊은이들 셋이 들어왔다. 그들은 윤경이와 나를 힐끗 보고 국수를 주문했다. 소주까지 곁들인 국수를 먹으며 그들은 영화에 대해 싱싱하게 떠들어대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은 것 같았다. 윤경이와 나는 말없이 국수를 비우고 오뎅까지 두어 개 먹고 일어섰다. 빈 택시가 옆을 휙휙 지나가는데도 그녀와 나는 걷는다. 8차선 넓은 도로에는 주로 머리에 노랗게 불을 밝힌 영업용 택시가 거칠 것 없이 달렸다. 기정아, 너 이런 생각 안 드니? 뭘? 극장에서 하룻밤 새우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자유. 보통 아줌마들 같으면 어림없잖아? 맞아. 구구한 여성학 이론보다 명쾌했다. 그래, 피할 수 없을 땐 즐기는 방법도 있다. 단순하게. 이론은 인간의 짐을 무겁게 하고 도는 인간의 짐을 가볍게 한다던가. 둘은 둘의 길을 가고 혼자는 혼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게 뻗은 길을 바라보았다. 길은 숨막히던 한낮과는 달리 풍부한 여백을 가지고 윤경이와 내가 걸어가기를 기다린다. 겸손하진 않지만 오만하지도 않게 길은 오로지 나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 길에 발굴되지 않은 부장품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정답이 있을까요?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한 미혼들에게 있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와 미련 또는 호기심이 있다면 이미 가본 경험자들에게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답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결혼이더군요. 요즘에는 자손을 만드는 성스러운 인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결혼이란 제도가 꼭 필요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종종 제기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설 속 주인공도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인데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성 중심 사회의 편협하고 편파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다른 동기생들보다도 먼저 석사, 박사 학위를 따서 비록 수도권 대학이지만 그곳에서 전임 강사로서 자리를 잡고 또 이름 있는 작가로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즉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야말로 능력 있는 엘리트죠. 젊었을 때는 유명한 작가로서의 권력에 취해서 이런 황금 같은 시대가 늘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땐 당당하게 독신을 외쳤지만 그런데 지금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금씩 자신의 주장에 힘이 빠지면서 어머니의 잔소리는 그에 반비례하여 점점 힘을 받으면서 그녀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도 결혼하라거나 남자 없니?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이젠 결혼 안 하는 자신이
마치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하고 있는 노처녀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친구 부부를 보면서 결혼의 장점을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뿐, 지금 그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신을 주장하기에도 힘이 빠지고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어 보이죠. 얼핏 이런 모습이 독신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바뀌거나 나약해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젊었을 때보다는 다소 혁명적인 기치가 약해지긴 했어도 본질적으로 그녀는 여전히 혁명을 완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신주의가 얼핏 보면 개인 혼자만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신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는 또는 그녀는 사회적인 편견과 싸워야 하고 가장 힘든 상대인 가족과 싸워야 하고 특히 어머니의 잔소리와 많이 싸워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그 잔소리를 그냥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되지 또는 귀를 막고 있으면 되지 하고 그냥 넘기기엔 꽤나 집요하고 견디기 힘든 공격일 것입니다.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남자 없니? 하며 묻는 어머니를 귀찮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자식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게 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독신을 택하든 결혼을 택하든 개인이 결정하게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그래서 택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가기로. 자신의 앞으로의 길에 무엇이 또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냥 가기로. 남들의 압박 때문에 애써 원치 않는 결혼을 위한 길은 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길만 가기로 말이죠. 그녀와 그녀의 친구 윤경의 앞에 놓여진 그 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권혜수 작가의 산타는 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후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